얼굴에 미소를 떼야 될 때와 안 떼야 될 때를 잘못해가지고 그 김보름이라는 애는 이 그 모양 이렇게 이 엄청 공격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할 때 벌써 좀 비웃는 그런 글쎄 예 있었어요. 글쎄 원래. 그러니까 예. 잘고생 당하고 이제 어쨌든 최근 날 186페이지 진복씨? 그 다음에 그 홍석씨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나이수는 이렇게 하면 딱 되겠어요. 그 읽어보시죠. 64. 사군자가 권력의 중요한 길에 이끄들랑 몸가짐을 엄히 밝게 하고 마음을 까다롭지 않게 부드러이 하라. 비린내 풍기는 더러운 무리를 따라 조금이라도 가까이 말라. 또한 악독한 벌, 전갈의 독을 과격하게 건드리지 말라. 읽죠. 사군자가 사군자가 처 권문 요로하얀 처 권문 요로하얀 조리 요 엄명이요 조리 요 엄명이요 심기 요 화이라 심기 요 화이라 무 소수이 무 소수이 근 성전지 당하고 성전지 당하고 역무 과격이 역무 과격이 범 봉체지 독하라. 범 봉체지 독하라. 범 봉체지 독하라. 아, 사군자가 처 권문 요로하얀 이 권세에 있는 문 이게 이 고려 시대에도 그런 말 그렇게 이게 그 자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고유명사는 아닌데도 그거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래서 고려시대 권문세가라고 해야죠. 권세가 있는 그런 그 문 또 세력이 있는 집 그러니까 이 권문세계가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딱 얘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권문세가라고 하는 게 이거요. 이 고려 시대에 그냥 권문세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 귀족들 그 저거를 특히 그 중에 이제 힘이 있는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자겸이라든가 이제 이런 적인데 이런 그 권문세가 이거는요 그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아니 괜찮아 이거 붙잡고 하면 돼. 요거.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권세, 여기서는 거꾸로 가문. 권세가 있는 가문이야. 이게 그 우리가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그
지금 우리는 이제 가문 같은 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진짜 이 가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흔히 막 그러잖아요. 막 사돈의 팔촌 막 이러잖아요. 정말 그래. 이 세력이 있는 그런 저기에는 자기의 사촌 뭐 육촌 뭐 팔촌 전부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보 같은 애는 바보스러운 대로 좀 똑똑한 애는 좀 똑똑한 애대로 막 그렇게 그 진짜 이게 패밀리 로얄 패밀리 예 그렇죠 그거 왕실이고요 이 그 뭐 귀족 가문의 최고봉이 저 그 로얄 패밀리 왕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권문요로라는 거는 권세 있는 가문의 요로예요. 그러니까 요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중요한 길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요충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법부 파동 그 벌어져 가지고 그 이렇게 법원 행정처 거기 이렇게 이 컴퓨터에 이 파일들의 비밀 그거 번호 이렇게 해서 뭐 700 몇십 개를 못 열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동안에 그 양승태의 그 대법 계열의 그 법원 운영은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아주 그걸 그런 게 바로 요로예요. 요로. 그러니까 뭘 하려면 꼭 거기를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되듯이 그런 시. 우병우라. 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먼저 본 정권 같은 경우는 우병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는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이번에 뭐 이렇게 강원랜드 건에서 피의자로 말하자면 그런 게 전에 같으면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 게 전부 다 각 분야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녀석들은 전부 같이 헤쳐먹는 놈들끼리 그게 서로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든 국정원장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또 지금 인전 건드려지지 않는 게 언론사거든요. 사실은 언론사 사주들 아마 이게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되게 멍청해도 알 것 같아요. 각 곳에 이 최소 우두머리 정도는 전부 다 사실 굉장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마 공무원들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번에 YTN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KBS 사장이 오늘 결정된다고 하더요. 근데 보면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3년 이상 요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쓸 때 배제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게 정말 일리 있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굉장히 너무 형식화 시켰지만 그러나 일리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권문 요로가 나와가지고 그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그 사람살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권세 있는 가문에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루트. 이 출세할 수 있는 루트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출세 가도를
갈린다고 했을 때 그게 다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전체에 특히 이 그 최고 보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가졌을 때 그런 건데 그거 만약에 이 보스가 아주 드문 경우지만 굉장히 괜찮을 경우에는 이 출세의 길에도 역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경우 권문세가의 그 출세길 그런 곳에 내가 처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리. 조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조자에다가 손으로 잡는 거잖아요, 조는. 리는 뭐예요? 밟는 리 자예요. 손으로 잡고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이라는 게 손발, 안 쓰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가짐이에요. 자기 몸 매무새. 이 자기의 몸가짐을 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죠. 저번에도 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해당되는 게 마땅할 자, 마땅할 의자. 어? 예, 당의요. 몸가짐은 엄하고 밝게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 하나. 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류 하나. 그리고 그 중간지대 하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됐다고 탁 하고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두 명씩은 보여요. 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참 훌륭하다고 봐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 앞에서 잘못했다 해놓고 뒤돌아서는 또 다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그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되게 겁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시골에다 와가지고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저도 사회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나, 아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가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미투에 안 걸릴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게. 저처럼 보면 그래요. 성희롱 정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늘 한 거야. 늘. 정말 그래요.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보면 정말 되게 끔찍해. 그래도, 그런 딱, 네가 그전에 나 건들지 않았냐 그랬을 때,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건 훌륭하다고 봐야죠.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 그 밖의 것들 지금 이제 되게 이 미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 젠더 뭐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그런 거지만. 사실 그 이외의 부분,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또는 청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을 갖다 꾸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이 사람들이 이 그 몸가짐이 굉장히 말하자면 제멋대로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그거에 대해서 당해. 그래서 우리가 이 몸가짐은 진짜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하게 가져야 되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가져야 돼요. 저 정말 그래요. 내가 이 그 마음속으로는 어떠한 것을 가졌을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진짜 되게 조심해야 돼. 여기 이게 남이 안 들어도 그 남이 안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굉장히 이 그 좋은 말씀 있죠. 이런 거예요. 신독이라고 하는 이 홀로 있을 때 조심해라. 아 이게 중용에 나오는 그런 걸 이용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자기 호로 삼은 분도 있어요. 신독자라고 해가지고 김집 선생 그 사계의 김장성 선생의 그 아드님 그분이 정말 신독했는지 그거야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정말 조심하는 거, 어? 근신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해. 예. 그러면은 그 뭐 웬만한 저거 해가지고는 참 예 상대가 어거지로 나를 막 물어 뜯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사실은 크게 별 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조리는 그래, 몸가짐. 아, 진짜 이 몸가짐이라는 게 참 갖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심기는 어떠냐. 심기는 요 화예요. 심기? 이 기라는 건 뭐 거의 우리가 안 써줘도 돼요. 예를 들면, 야, 나 그 지금 점심을 먹으면 어떻게 차기가 있어? 좀 차한, 그때 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 어떤 운동 성향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냥 심 마음. 아까는 몸이라면 내 몸은 엄격하고 그리고 밝게 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내 마음은 어떻게 되나? 화이에요. 화 부드럽고 이 느긋하게. 그러니까 몸은 엄격하고 마음은 너그럽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해 드려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 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 이거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소수 조그만치라도 수 따라가지 말아라. 저거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하냐. 근 성전지단이에요. 성전 예 이게 성이나 전은요 전부 다 이 그 이 비린내예요. 비린내. 그리고 여기 그 전자는 보면 양자 있잖아요. 양 이게 양고기 같은 데서 나는 냄새예요. 그 굉장히 이게 그 고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이 저도 어려서 맡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비린내를 풍기는 무리와 가까이 하는 것을 그
큰 소수 조그마치라도 그 따라하지 말라. 이게 비린내를 풍긴다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제가 이 시골 살면서 참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참, 저희 이번 겨울도 그렇고 매 겨울마다 정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혈거인 같은 생활하거든요. 아주 더럽게.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날은 이날은 이제 막 이제 씻고 때빼는 날이야. 그 막 면도도 하고 막 열심히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도 내 냄새가 아 이거 고약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이 닦아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말이죠. 그렇게 몸은 더럽고 이래도 마음이 깨끗해요. 이런 데서 그냥 뭐 어떤 이 욕망하고 만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참 이런 데 생활에 되게 좋은 점이에요. 지진 한 번에 우리 늦둥이랑 만났는데 늦둥이가 아빠 냄새 나서 아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또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거를 과격하게 어떻게 봉범 봉체지도. 봉이라고 하는 것은 벌, 체라고 하는 것은 전갈이거든요. 즉 이것은 우리가 이 벌한테 쏘여도 사람 죽어요. 그리고 이 전갈 사근자가 권문 사근자가 처 권문으로 과연 사근자가 권문 세도의 그 중요한 길목에 처하거든. 조리 요 엄명 요 몸가짐을 엄하고 밝게 할 것이요. 심기의 요 화이라. 마음가짐은 아주 부드럽고 느긋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무소수의 근 성전지당하고 아주 비린내 나는 나쁜 무리들의 절대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며 영부 과격이 범봉체지도 가라. 또한 벌이나 전결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너무 과격하게 건드리지 말라. 정말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렇게도 계속 할 수 있나 이렇게도 그냥 한번 제대로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상상으로 사군자 가 초권문 요로한 할 때 여기서 요자가 있길래 이거 다 요자를 같은 뜻으로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권문에 처해서 그 요로를 그냥 권문의 그 길로 내가 이제 들어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해석하면 어떨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권문. 요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요. 네. 이 사군자가 출세길을 걸어갈 때, 그 탄탄대로에 그 출세길을 걸어갈 때에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인전
예를 들면은 초 권문요 뭐로 그 뭐 이 대로라든가 또 어, 이 뭐 조리 요 엄명 뭐 심기 요 화이 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는 처라고 하는 동사로 해서 권문요로에 처했을 때 그래가지고 조리라고 하는 고유명사 심기라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일반 명사지만 예, 그렇게 나눠진 거라 그 이렇게 앞에서 예. 동사고 뒤는 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예,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자를 뒤에 있는 요자처럼 아 예예 예. 그렇게 한번 바라보면 어떻겠나 네. 그런 거죠. 예. 뒤에 요자가 있으니까 예, 예. 뒤에 있는 요자하고 다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떠나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권문으로 가는 길. 그런데 예?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권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길목 중요한 어떤 지점 예.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락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자, 요자, 요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형, 이 한문의 형식미를 존중해서 그거를 그냥 형식을 따른다면은 뭐 억지로 갖다 이렇게 붙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요자를 그냥 요자, 요자, 요자를 같이 그냥 함부로 안 붙였겠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요자 그냥 함부로 상상을 해봤고 그리고 거기 밑에 무소할 때도 무소하고 무과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꾸로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자도 그냥 제 혼자 그냥 상상해요. 상상 완전 상상. 그 이 소자를 제 생각으로 각 그 따르고 가까이 하는 것을 적게하다. 한번 이렇게 혼자 상상해봤어요. 그러니까 근성 아니면 성전지당에서 완전히 그를 끊는 것이 아니라 권문의 권문요로를 가다 보면은 성전지당하고 완전히 100% 끊고 살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성전지당에 가까이하고 따르는 거를 아 안 되는구나. 저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게 예, 예, 예. 무소 예, 예. 수의 안 돼, 안 근성지당 안 이렇게 예. 하다니까 예, 예, 예. 이게 수의 근성 안 돼, 안 돼. 아, 그냥 조금 해봐. 아니 근데요, 지금 왜 이렇게 이 민웅석 씨처럼 저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예. 게 좋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따져보고라는 게 그게 그렇죠. 공부에 아주 첩경이에요. 예. 아주 좋은 자세. 예. 수의 근성 근성전지당 그러니까 소 수의 근성등지당 이렇게 예,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이제 그 한마디 더 저기 한다면 이 소라는 건요 우리가 작다 작 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요. 예. 아예 그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 가깝다고 거의 보면 돼요. 아 맞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네, 안 되고 여기. 아 근데 자기 제대로 하지 말라. 그게 맞는 거. 아니 앞으로도요.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서로 크게 욕할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되게 즐거워요 이런 게. 그 이렇게 늘 참지 마시고. 네 그렇게. 다양한 생각이. 네. 예. 그 지금 그. 안 오시지만 그 이 장근세 씨라고 있었어요. 그 논산 은진에 사시는 그 어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업 시간이 많이 질문하고 그러셨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예. 가끔 그리워요 장근세 아저씨. 이거 보고 계시면 근세 아저씨 좀 얼른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자, 요 그다음 해보시죠. 읽을 때? 네. 이전노라
영화로운 까마득히 잊었어라. 영화로운이요. 나 곁에 오고 남이 나오며 얼음장 깬 물로 냉수 마자라고 햇빛의 데운 물로 일광욕을 누리면서 따뜻한 무릎탕 물 잊었듯이 떠났노라 출세길은 애초부터 떠났어라 출세길이야. 풀잎에 구르는 이슬에 탄식하며 숲사이 바람에 노래 싣고 산골길 터벅터벅 즐기면서 신발에 먼지 털어내듯 미천의 개똥 떼어내듯 부자 재벌들은 과시에 돈이 땅이 빌딩이 수출이 이만큼만 하다고 만나면 주둥아리로만 그리 돈 풀어 근심이 없어 똥구멍만 괴로우면 되니까 근심할 줄 몰라 탐욕의 착취와 강탈의 흉악한 향내에 꼭 콕 꿰어 고관 언론들은 떠벌려 계획이 장래가 업적이 훈장이 이러저러하다고 만나면 주둥아리로만 그리 썰 풀어 두려움이 없어 똥구멍만 괴로우면 되니까 두려운 줄 몰라 사례의 파괴의 자해의 위태한 외줄타기에 발쏠려 똥구멍이 욕해 꾸역꾸역 아귀같이 주둥아리로 쳐넣으면 언제 기뻐해 부족하다 싶게 먹어주고 남들과 나눌 때 발바닥이 욕해 주야장창 엉덩방아 찌우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언제 기뻐해 과하다 싶게 걷고 남들과 땀 흘릴 때 마음이 시꺼매 돈따발 수표따발 주머니로 가방으로 끌어오면 언제 깨끗해 주머니 툭 털고 상쾌한 바람 쐴 때 머리가 뒤집혀 승진이다 훈장이다 명패와 명함이 반짝이면 언제 바로 서 자리 떠나 텅 비워 허허할 때 재벌 언론의 디팍은 가냘픈 콧김으로도 꺼져버려 일상의 허튼 손가락질 하나로 발 뒤꿈치 때만 못한 걸 공양이랍시고 툭 내던진 것이라서 가난한 빈자의 디팍은 태풍에도 꺼지지 않아 간절한 아름다운 내던짐으로 자신의 생명줄인 전 재산을 기울여 헌신의 희생으로 공양을 기쁘게 올린 것이어서 조용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거죠. 한 달 전쯤에 그 이재용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감옥에서 나오면 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상이 다 견제받고, 공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절대로 이재용이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아마 이재용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제가 보기엔 감옥에 있습니다. 예. 저보다 이제 이재용이가 어리니까 저보다 이제 늦게 죽겠지만, 나중에 이재용이가 혹시 그런 걸 쓴다면 어떤 그 자기의 생각도 경험을 정리하는 것을 낸다면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다 하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보죠. 이번에는 민홍석 씨 해보세요. 예. 조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조리 때문에 비난을 받아 도학을 내세우는 사람은 늘상 도학으로 인해 원망을 불러들여. 그러므로 군자여, 악한 일을 가까이 앉지만 또한 착한 명성을 내세우지도 않아야. 다만 녹아나는 부드러운 기운이 비로소 몸에 두는 복이야. 예, 그 있죠. 표 절의자는 표 절의자는 필 이절의로 필 이절의로 수반이요 수반이요 방 도학자는 방 도학자는 상인 도학으로 상인 도학으로 초우라 초우라 고로 군자는 고로 군자는 붉은 악사나 붉은 악사나 역 불립 선명이요 역 불립 선명이요 지 혼연 화기가 지 혼연 화기가 제시 거신지 지니라 제시 거신지 지니라 우리는 그 자기가 내세운 거로 자기가 당하는 거를 그 우리는 많이 보죠. 그 특히 이렇게 그 한 정권이 출범할 때 내세웠던 표어들. 그 제가 당시 대학원 다닐 때의 일이었는데 그 제일 그 말하자면 부정한 녀석이 제일 정의로운 것을 부르짖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두환이가 이 그 정의사에 뭐 이런 걸 그렇게 막 얘기하고 가장 부정의했던 그런 녀석이 그걸 내세우죠. 이게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주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명박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을. 그런데 지금 이명박은요 말만 딱 하는 것들 보면 그 자체가 전부 거짓말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이 잘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어쩌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오면요, 저는 그 사람을 금방 알게 돼요. 제가 상대를 뭐 타심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말하는 게 주된 게 그냥 다 나와. 그 잠깐 사이에 그 얼마나 웃음냐면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막 굉장히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왜냐면 그 사람 어디 가서나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 안 그러다가 그런 사람 오면 참, 저희 돈 얘기를 참 많이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거든요. 보면 그래. 또, 뭐, 그 사람을 쓰고 싶은데 아주 믿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 그럼 당신은 남한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제가 물어보면 말이죠. 아니, 저 혼자. 그 애한테 말할 수는 없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놈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굳이 믿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계가 다 믿음이 관계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뭐 조금만 뭐만 있으면 다 써야 된대.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건 그 얼마나 그 삶이 참 그 그러자면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표절이자 절을 표딱지로 딱 내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필히절이로 반드시 자기가 내세웠던 그 표딱지, 이 절이라는 표딱지로 수방, 비방을 받게. 또 그런가 하면 방도학자, 이 도학이라고 딱 방을 내걸어 우리로 딱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서당 우리 문화라고 하는 그 이렇게 이 팻말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도학, 여기는 도학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이 방을 내걸은 그것은 내걸은 사람은 상인 도학으로 늘 바로 그 도학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인 바로 그것 때문에 초우 허물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하냐? 칼로 망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이니 칼이니 지금 그런 말을 했지만 돈을 내세우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그 칼을 내세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요 1, 2년 사이에 정말 이렇게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세계 역사에 정말 큰 업적을 이룬 거예요. 제가 세상에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총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이러는 거 못하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학생들이 막 그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상 포복절도할 그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거 뭐 총 갖고 이렇게 이 남동 부리는 데 있으면 교사가 총을 갖고 있었으면 거기서 당장 해결이 됐을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옛날 건맨 시대 이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이 총잡이들처럼 학교 교실이 그런 그 이 총싸움의 놀이터라고 생각하는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큰 문제는 뭐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의를 표딱지로 걸고 도학을 이 그 방으로 내걸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하면요 이거 합하면 돼요. 표방이에요. 표방. 절의를 표방하는 사람 도학을 표방하는 사람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므로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불곤악사. 악한 일에 가까이에서는 안 돼. 이거는 되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군자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저 악한 일 가까이 안 해. 그런데
되게 뭐에 빠지기 쉽냐면 립선명이에요. 좋은 명분, 좋은 이름에 자꾸만 설려고 해. 역불립선명이에요.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이렇게 서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일은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나? 그 몸을 어떻게 가져야 할 건가? 하는 것의 그 보배, 이 혼연의 학이. 그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르나는, 녹아있는. 또는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그런 그 기운, 그런 기운이 정말로 중요한 보배라는 것이죠. 홍석 씨 한번 읽고 풀어보시죠. 아무튼 이거요. 그 규절의자는 피리절이로 수방이요. 방도악자는 상인도악으로 추우라. 절의를 표하는 자는, 뭐, 겉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자는 반드시 그런 절의 때문에 이 절의를 수방, 그 비난을 받을 것이요. 방도학자, 그 도학을 표방하는 자는 항상 늘 그 도학 때문에, 인도학 때문에 초, 그 원망을 불러들이게 된다. 고로 군자는 붉은 악사나 역 불립선명이요. 지 혼연 화기가 제시 거신 지진이라. 그러므로 그 군자는 붉은 악사가 악한 일에 붉은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그 선명, 그 착한 이름을 세우지도 않는다. 착한 명성을 세우지도 않는다. 다만 지 혼연하기. 다만 혼연시 이거를 화기 말도 안 되는데 생각해보면 좀 뭐 화기를 혼연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화기를 혼연하게, 다만 화기를 혼연하게 하면 하니 제 비로소 그 몸의 보배 몸을 예, 몸의 보배에 거한다. 몸을 둠이 그 보배로다. 몸을 둠이 보배로다. 쑥 하셨어요? 근데 이거 참 대단한 말씀들이죠. 네, 그 다음 또 읽어보실까요? 네. 이 아침에 여기 네. 이 아침 이런 눈결이 있다니 장지문을 열고 도도히 나르는 눈에 탄성을 토한다. 늦잠을 자고 게으름으로 일어난 주말 아침에 만나는 선물. 한방눈도 아닌 비눈도 아닌 기쁨으로 사뿐사뿐 내려앉은 보드라운 눈결들. 동문의 소리와 서문의 바람이가 우우오 늑대개의 소리로 맞은 지는 오랜 참이라. 녀석들 소리에 못 이겨. 녀석들 소리에 못 이겨. 문 열자. 내 눈에 가까이로 바람 꿰는 눈결. 오, 이런 복이라니. 살랑거리며 나오라고 눈 흘기며 춤추며 유혹하는 한낮에 버들깨지인 양 바람에 흔들리는 음률의 높낮이로 따사로운 춤을 추는 눈의 여왕께서
유혹하는 춤꾼의 대낮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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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하늘의 눈, 아침 10시의 옛날의 흙집에서 눈결 속에서 늑대개 속에서 올 들어 처음 보는 눈결이 내려온다. 한방눈도 아니고 비눈도 아니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눈결에 포옹된다. 눈, 이 눈은 시간을 정지시켜 공간을 정지시켜 눈과 늑대개와 나만이 움직인다. 이윽고 마음까지 정지시켜 한없이 계속되는 눈 속의 근무 속에서 걸림없는 춤을 춘다. 걸림없이. 이게 이런 것을 쓴 건 결국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문명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그냥 그거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그 문명의 어떤 이기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런 속에서 지날 때는 참 이런 걸 갖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적막하고 외롭고 또 빈곤하고 때로는 아주 이렇게 자연에 그대로도 거의 노출된 잘해야 그 흙벽이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이런 그 상당히 거친 또 황량한 그런 삶이지만 이 삶이 주는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주인공이 된다. 대개 제가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야, 놀랍게도. 그런데 이런 곳에서의 삶은 제가 주인공이 된다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또 설사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조욕이라든가 하나의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뭐 주인이든 주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생명력 고유의 전체와의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있는 그런 기쁨 아니면 굉장한 투명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안 그렇게 돼. 그게 상당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런 환경 이런 척박하고 가난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저에게